기억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미얀마 에오프세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로작 발행식이 7월 23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에는 미얀마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기억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자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공사와 내부진열전시사업에 동원돼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군인, 종업원 창작가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4일에 진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꾼들, 자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과 내부진열전시사업에 동원됐던 군인들과 종업원, 창작가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전달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기억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하는 영광과 행복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교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 지도하신 쉰돌기념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교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52, 1963년 8월 삼복의 무도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경남도를 찾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지난 50년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풀려나갈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만세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오버이 장군님의 현지지도 6월 뜻을 맞으며 평양 화장품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숭고한 경리를 표시했습니다. 한평생 이민유촌을 좌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에 계시면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오버이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림을 안고 만세 운동이 오른 이들은 기영공업을 경제건설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한 당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전승예순들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에 경축한 기세로 철강제 생산투쟁에서 계속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식령 석도를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사회주의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철강제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에 떨쳐나선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요즘 풀베기 실적을 부쩍 올리면서 많은 풀거름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굉장히 작업안 간 분조간 사회적 경쟁을 조직해서 이 풀베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리 고란 이렇게 보면은 불원천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지금 작업안별로 풀판을 차지해가지고 풀을 베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배드린 풀을 제때에 퇴적장들에 실어들여서 질 좋은 풀거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농업 생산에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 속에는 선군시대 공로자인 개성시 판문점 협동농장 작업반장 백봉환 동무도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그는 이신작측의 모범으로 농장원 대중을 알곡중산이로 고무추동해왔으며 선진 용농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질 좋은 유기질 고름도 많이 생산해서 해마다 작업반 앞에 맡겨진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백봉환 동무는 오늘도 마신령 석도 창조의 앞장에서 선군시대 공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예술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될 제7차 평양 악기 전시회의 성가족 보장을 위한 준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 악기 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이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기 전시회는 악기 제작 단위들과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악기를 제작하는 사람들, 가정들이나 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고악기들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이 제작하는 이 악기들도 전시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악기 공장과 평양 피아노 합영 회사를 비롯한 또 많은 악기 공장들에서 준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높은 수준의 악기들을 출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공정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제작하는 데서 이 가공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어서 악기 제작의 역에 맞게 운만이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송중앙기간 일꾼들의 수영 경기가 창광원 수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7, 8월 해양체육월을 맞으며 진행하는 위원회 송중앙기간 일꾼들의 수영 경기에는 100여 개 단위에서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여기 창광원 수영장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우리가 체육을 대중화 생활하는 요게 당의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실현해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영 경기를 잘해서 대중체육활동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겠습니다. 해양체육활동도 우리 근로자들의 체육교육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좋은 기기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체육활동의 나날 속에 우리 청무원들도 체육강국의 주인공들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협정 체결 60년이 된 것과 관련해서 1일 일본 도쿄에서 국제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남승우 총연조항 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서충원 총연조항 상임위원회 국제통일국 국장을 비롯한 총연일꾼들, 곽동의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안병옥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 명예고문, 리동재 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우의장, 와다나베 겐주 일본 남조선 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각계층 동포들, 일본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램지 클라크 미국 전 사법장관, 미셀 초수 도브스키 카나다 오타와 종합대학 명예교수, 브라이언 비코 반전 반인종 차별행동 사무총장, 정기렬 중국 총화대학 초빙교수, 마라 베라이든 힐리아드 변호사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램지 클라크 전 사법장관과 미셀 초수 도브스키 명예교수의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괴뢰 정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는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계의 규탄 비상시국회의 성원들과 야당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1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정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단죄하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정보원의 범죄 행위를 까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청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특히 3시부터 15시까지 동림 119mm, 선천 112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3시부터 6시 사이에 령천 53mm, 6시부터 9시 사이에 곽산 51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향산 75mm, 린산, 연산 53mm, 시촌 51mm, 12시부터 15시 사이에 동림 74mm, 철산, 선천 71mm, 삼석 51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당 삼석 20m, 철원 18m, 대동 16m, 피현 여덕 15m, 온천 14m, 순천 12m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강한 소낙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8월 6일 화요일, 음력으로 6월 금음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쪽에서 흘러드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해안의 산악지방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전반적 지방에서 몹시 무덥겠으므로 도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